토크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수상자는 덩치 서바이벌 먹지빨 신기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계단이랑 오르막 구간을 싫어하는데 여긴 한번 꼭 올라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순간보다 관두고 싶은 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부족한 게 열심히 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과 엄지척을 부르며 먹방으로 매력을 보여주는 분이죠. 먹방계의 고양이상 신기루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철파엠 스페셜 신기루 호베베 무브툰 신기루 호베베 무브툰 신기루 얼음이 다가가기 전에 자 모든 걸 참 잘하고 있어요. 엘사 만찢냐 신기루 씨 일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만계 유일한 고양이상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우! 아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네. 조보라님이 언니 옷과 지금 찰떡이에요. 옷도 여러분 딱 한 벌 지금 보는 아주 무조건 켜주셔야 돼요. 네. 신발도 여러분 디테일하게 안 보이겠지만 신발도 흰 운동화 컬러에 자 다리를 올렸습니다. 네. 보라색 톤까지 다 맞췄어요. 네. 지금 보라니까 네. 보라니까 네. 오늘 우리 SBS 보는 라디오 보라에 맞춰가지고 또 보라색으로 센스까지 소보루 연지씨님이 와 루루 공주 때문에 고릴라를 가입해서 오늘 아 우리 고릴라로 또 이렇게 어플 다운받았잖아요. 그쵸 SBS 어플 고릴라 감사합니다. 전 루루 공주 고릴라 같아요라 그러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 또 놀랄 말도 하네요. 그쵸, 네. 끝까지 들으세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가라앉힐게요. 네 2389번님이 기르 누나 제 친한 형이 누나 톡방에도 있고 맨날 하루 종일 누나 방송 다시 듣게 할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요. 지금 출근 준비 중이라 듣고 있을 텐데 재미나 누나 좋아해줘서 고맙고 평생 함께하자 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죠. 재미나우 누나 좋아해줘서 고맙고 우리 평생 함께해요. 아 지금 뭐 찐팬들까지 문자를 주고 제가 있는데 제가 남자 팬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요새. 아 원래 남성 여성 팬 비율이 어땠어요? 원래는 이제 여자가 9고 남성이 1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성이 한 3 여성이 7 7대 많이 3 정도 늘었어요. 좋아요 네. 오 아 우리 김은미님이 나이가 약간 그런데 옷이 자색 고구마 근데 자색 세대면은 자색이란 단어 쓰나요? 자색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자색 고구마 약간 자색까지는 저는 들어본 세대 자색이라는 자색이라더라고 구황작물을 안 좋아해요. 고구마를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거랑 먹는 거랑 또 차이는 나죠. 고구마 스틱은 또 즐겨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별명이 아까 엘사와 만찢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시댁에 가가지고 이제 차려진 음식을 먹는데 LA 갈비 4kg 먹어서 엘사 신기루라는 얘기랑 만두 20개 먹어서 만두 찢고 왔다 해서 만찢녀 만두 찢은 여자 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 갈비 4kg에서 엘사였거든요. 나는 뭐 또 엘사 노래 표현했나 LA 갈비 요정인 거죠 저는. Let it go 할 수 있어요? Let it go, let it go. 노래 막 기깔나게 잘하진 않네요. 아침이라 목이 잠겼어요. 아침 몇 시에 네. 일어나셨어요 오늘? 오늘 6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 시간 일어나나요? 요새는 근데 좀 스케줄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날도 많은데 이렇게 아침에 또 라디오 말하는 건 처음이라 주로 그 시간에 이동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그렇지, 말은 안 하는데 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 샵에 가셔가지고 풀매 다 하고 오셨죠? 풀매 하고 왔죠 네, 여러분들 풀매한 만나니까. 풀매한 이유가 오늘 또 있죠. 이지은님이 기루님 오늘 아침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침에는 입이 좀 깔깔해가지고 못 먹는 편이고 아침에 이렇게 좀 속을 채우는 거 음식으로 채우는 거보다는 제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으로 마음을 채우는 걸 좋아해서 아침은 패스했습니다. 오늘 지금 공복이에요? 공복이에요. 껌 하나 씹었어요. 왜요? 입이 아니, 너무 심심해서 아니, 네. 진짜 확실히 난 저기 우리 기루가 대세인 게 네. 옛날에도 웃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초간격으로 웃긴 것 같아요. 진짜요? 지금 껌 하나 씹었어요. 껌 하나 씹은 얘기가 그렇게 웃긴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확실히 대세인 게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혹시 듣는 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보는 라디오는 네. 조금 약간 분주한 모습 좀 볼지 모르겠지만 네. 와 지금 전참시 촬영 중이에요 지금. 네. 관찰 예능을 또 네. 찍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2024년 3월 네. 이번 달 1주차 코미디언 트렌드 지수 또 2위더라고요. 아. 유재석 씨를 지금 뒤로 확 쫓고 있어요. 3위가 이제 김준호, 4위 네. 장도연을 이겼어요. 아 다른 장도연한테 한마디 날리세요. 아, 건방지게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도연아. 너무 친한 사이라. 어, 알죠. 도연아 인기 거품이다. 아니 이게 진짜 트렌드 지수 이런 거는 저랑은 전혀 네.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고 관심도 없었는데 한 12월 1월 달부터 이제 개그우먼에서 1위를 한 3번 하면서 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전체 네, 전체로 2위. 2위를 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죠. 사람들이. 1위하는 그날까지 유재석 선배 이기는 그날까지 2등이 좋습니다. 아 2등이 네. 좋아요. 아 맞아 청취율 2등 할 때 그 기분 더 좋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8686번님이 먹방계의 고양이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먹방계의 귀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오. 항상 귀염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오, 일단 이목구비 굉장히 뚜렷하고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상이고 다 갖추고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귀염도 있고 신기루 씨의 어떤 추구미는 뭐예요? 일단 아. 섹시 큐트 하나 둘 셋 세큐 같이 동시에 섹시함과 큐트함을 동시에 발음이 왜 이렇게 참 네? 아니 자꾸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같이 네. 오. 근데 저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섹시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귀엽다고 좀 난이죠. 난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한 6대 4 정도 아까 5대 5로 얘기해 주셨는데 섹시와 큐트 중에서 저는 큐트. 큐트. 큐트를 좋아하시는군요. 귀여운, 네, 네. 나이에 비해서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지금 아까 뭐 2위 뭐 유재석 씨를 쫓고 있다 했더니 이은우 님이 올해 대상 후보 기록을 낼 것 같아요. 한 표 드립니다. 네. M본부에서 또 이렇게 전지적 하고 계시니까 네. 전참 씨. 약간 뭐 작년에 신인상이죠. 작년에 이제 SBS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탔고 MBC에서는 그때 뭐 방송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뭐 유력하겠는데요, 그죠? 예. 아닙니다. 저는 상을 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저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일했어요. 아, 네. 저도 그런 마음은 조금 있어요. 받으면 좋은 거고 받으면 야, 없을 수가 있네요, 사람이. 그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 김선영님이 본인 한번 살려보실래요? 잘 못 살리지만 기루야 인기 신기루다. 아 이건. 안 좋은 말이죠. 네, 좋아요. 아까 장준한테 인기 거품 네, 얘기한 이유로. 항상 웃는 낯으로 이제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웃는 얼굴로 나 지금 대한다고 그랬는데 이지희님이 공복인데 예민하지 않는 분은 처음 봐요. 어 지금 많이 예민해요. 많이 예민한데 이게 네.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전 프로잖아요. 우리는 이영자 선배님 예전에 캐릭터를 딱 분석했잖아요. 우리 영철이 일로 와. 우리 영철이 뭐 먹고 싶어? 네. 그러면 영자 누나 기분 좋은 거고 어. 영자 누나 아 절로 꺼져 그러면 아 공복이구나 생각하고 아, 공복엔 누구나 예민하죠.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딱 있거든요. 네. 그렇죠. 4912번님 기루 언니를 철파임에서 보는 날이 올 줄이야. 나만의 기루 언니에서 만인의 기루 언니가 된 게 기쁨에서 아쉽네요. 어,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어, 작년 신인상 받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데 아까 우리 좀 들었잖아요. 네. 올해는 더 잘 나가서 더 많은 상 받으세요. 작년에 이제 아까 SBS였죠? 네. 먹지바로 토크 브라이트 보면 신인상을 받으셨고 상 받고 나서 어때 좀 달라지던가요? 상 받고 사실 저는 전혀 뭐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예상을 못해서 정말 그 첫날은 그냥 너무 행복했고요. 행복해서 너무 많이 울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음 방송 끝나고도 계속 눈물 나죠? 계속 그 다음 날까지도 막 이게 정말 항상 꿈을 꿔왔던 일인데 아이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 트로피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한바탕 울고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상은 사실 뭐 제가 지나온 길에 대한 또 그냥 위로고 그렇죠. 가야 할 길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막 눈물이 네, 되게 눈물이 샤워 선배님이랑 저랑 텐션은 안 맞는데 너무 친해서 좋아요. 나 길이 진짜 예뻐하거든요. 우리 둘이 통화 진짜 한 번 하면 한 3, 40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난 적은 몇 번 없는데 통화를 한 몇 시간씩 한 적 있잖아요. 우리 제 생각보다 되게 저음 톤이고 저는 하이 톤이고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또 읽어볼까요. 혜윤님이 먹지바 방송 시간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아, 네. 맞아 뭔가 애매하게 힘든 요일에 빵빵 터지며 웃으니까 주말까지 쭉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먹지바 방송 시간이 바뀌었죠. 언제죠?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 9시 SBS로 갔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9시네요.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뀐지 모르시고 일요일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밤 9시인데 네. 지난주에 방송하고요 목요 예능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2049 타깃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면서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하자마 목요 예능 2049님께 시청률 1위 이런 게 얘랑 저랑 텐션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좀 억지 흥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네. 억텐이고 여기 찐텐이고. 네. 네. 자 목집바를 네. 밥 친구로 보는 친구들이 많죠, 그죠? 맞아요. 네. 또 저희가 시간대가 9시로 가면서 딱 야식 땡길 시간에 그 이제 같이 먹고 그래서 먹집바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남이 먹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바로 또 시킬 수도 있고. 바로 시킬 수도 있고. 또 앞에서도 너무 잘 먹고 같이 먹는 혼자 먹으면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친구랑 같이 먹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먹집바 멤버들 다 모여서 회식해 본 적 있어요? 한 번. 11월 달인가 장훈 오빠가 쏘셔가지고 다 모였어요? 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회식비 혹시 얼마나인지 회식비는 뭐 장훈 오빠가 쏘셔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경차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뭐 기백식 정도가 네. 아니고 정말. 네, 차정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먹지방 멤버 중에 기준 씨도 약간 탑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 먹방은 진짜 최고다라면 진짜 신규 씨가 인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그 배우 이규호 씨라고 그분은 먹방을 똑같이 먹는데 통으로 먹어요. 예를 들어 허파를 저희는 이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분은 통허파를 드시고. 그냥 밥도 그냥 통으로 이렇게 주먹밥처럼 크게 해서 드시고 공깃밥을 네,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잘 먹는 사람들인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통으로 드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통으로는 드셔보신 적은 없고. 아 루루는 약간 좀 교양 있게 먹는 거 좋아해서 약간 슬라이스 처리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루루는 입이 작아요 또. 연어도 슬라이스는 그렇죠. 에이. 통으로 절대 안 먹죠. 그렇죠. 근데 통으로 먹는 만큼 먹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양은 먹어요. 양은 통인데. 네. 아 박지리님이 신기루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얼마나 보셨어요? 말투가 너무 좋으세요. 이게 다 책의 효과인가요? 아 그 책을 많이 읽긴 한 게 이제 저는 엄마가 공부를 제가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숙제나 공부를 하기 싫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어라 해서 그냥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공부해라. 저희 엄마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책이라도 읽던지. 아, 선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개인기만 지금 틈틈이 노리고 있어요. 언제 치고 나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 했네요. 그렇죠. 뭘 읽으니까 그래도 제가 배움에 비해서는 말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배움에 있습니다. 비해서. 네, 배움에 비해서. 13509님 우리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신기루님 껌 하나 씹었다는 게 한 개인가요? 아니면 혹시 한 통인가요? 아 요거. 껌 한 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제가 통으로 먹는 줄 아는데 껌 그냥 껌 요만한 거 하나. 진짜 한 개. 입이 너무 심심해서. 기르실 입이 작아요. 입이 진짜 작아요. 입이 작아요. 저걸 이제 올해 많이 이제 먹어서 이제 아까 한 통 양이 비슷하다는 것 뿐이에요. 네. 아 우리 이유진님이 요거 문자 읽어보실래요? 네. 먹집밥 목요일 9시 목구멍 씻어내리는 시간이라고 외우면 될 것 같네요. 좋다. 목구멍. 잘 지어내죠 우리. 진짜 잘 지어내요. 이유진 씨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목구멍 씻어내려 9시에. 목구. 우리 먹집밥 멤버들 중에 신동 씨가 네. 나왔어요. 신동 씨가 저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예 안 좋아해요 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 말도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제발. 라면뿐만이 아니라 그 면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탄수화물 면을 의외로 너무 진짜 안 좋아해서 사람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자기가 생라면 안 좋아한다는데 생라면 종류를 다 맞으셨어요.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네. 신기루 씨도 아까 뭐 쌀, 면 이런 요 안 네, 좋아하죠, 그렇죠? 국기도 잘 안 챙겨 먹는 편이에요. 국기 면도 네. 안 좋아하시고. 네. 근데 밥은 몇 차까지 드셨어요? 언제요? 밥이요? 네, 밥. 밥으로만은 한 3차까지 간 적이 있고요. 그래요? 네. 자, 밥 3차까지 갔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뭐 저기 생라면 얘기했는데 네. 신기루 씨가 먹는 소리도 여러분 아주 맛깔나고 기가 막히게 들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준비한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음식이 무엇이냐? 음식 소리 퀴즈 준비했어요. 저희가 마요네즈와 함께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데 신규 씨가 소리를 내서 먹는 이 음식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씨 화면에 이제 가려주세요. 가려졌습니다. 네. 자, 신규 씨 마이크 대고 그 음식을 드셔주세요. 자, 마요네즈 찍었고요. 하나만 더. 이게 공복이라 그런가요?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났어요. 맛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즐기지는 않는 음식이에요. 먹을 만은 하네요. 짭짤한. 신동지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소리가 아주 맛있죠? 신기루 씨는 과연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마요네즈를 살짝 찍긴 했죠. 1번 나초, 2번 팝콘.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수제 어묵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어묵은 좋아해요? 밀가루여가지고. 근데 또 이게 생선 대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저 좋아하는 거요? 탕수육. 어, 탕수육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탕 당 수 육 타이밍 놓쳤어요. 뭐죠 이거? 아니 이거 말했지. 안 돼요. 4분은 여러분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가시면 안 돼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스테이지 나인 던거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요즘 진짜 아무 말이나 해도 너무 웃기죠. 기르기르 신기르 요정과 함께합니다. 네. 껌 한 통이 아니라 껌 하나 씹었다고 해도 빵빵 터지는 우리 신기르 씨. 앞에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뭐였죠? 네, 정답은 나초입니다. 1번 나초가 정답이었습니다. 나초. 일단 제가 정답 볼게요. 2659번님이 나초요. 건치신지 크크크 아침에도 맛있게 드시네요. 네, 아침에 지금 공복 상태라 이게 짭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3개 정도 드셨죠? 2개 가량? 세 개예요? 기억이 서른다. 네, 많이 저는 분명히 세 번까지 봤는데 아, 그래요? 두 개 가량이 좀 재밌네요. 가량이라고 해야 돼요. 역시 책을 읽었던 여자라. 네. 자, 5814번님이 1번 나초. 나초와 마요네즈라니. 오, 요 조합 좋나요? 그리고 탕수육. 저희 부모님이 중국집 하셔서 매주 먹는데 신기루 언니 초대하고 싶네요. 아까 탕수육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탕수육 좋아요. 저한테 뭐 이런 SNS에 남겨주시면 한번 그 근처 가면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너무 좋습니다. 나초의 짭짤함과 마요네즈의 오일리함이 겹치면서 아우러주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요네즈를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좋아하죠. 네. 신기루 씨 제가 촬영할 때 그 상암동에 어떤 단골집에 가서 우리가 촬영하는 거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거 신기루 언니가 좋아하는 마요네즈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 뭐 미제 마요네즈도 있고 약간 그분이 제가 그 양배추를 그 마요네즈만 맞아.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원래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양배추 고추장 말고 마요네즈 지금 또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요네즈는. 박지언 님이 네. 1번 나초. 기르기르기르기르 언니 먹는 거 보니 한 번도 안 본 먹집바 정주행 하고 싶어졌어요. 오늘 본방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자, 아까 목구멍이 씻어가는 9시죠. 네, 목구멍 목구멍 9시 꼭 기억하세요. 네. SNS. 자, 6677번님은 정답 나초. 와, 기루 언니 먹는 소리에 제 뱃속에 전쟁이 났네요. 출근길인데 배고파요. 드세요. 네. 자, 그리고 3475님 다 안 좋아한다면서 누구보다 잘 드시는 언행 불일치의 아이콘 매력녀. 왜 그 저기 신동 씨도 그렇고 두 분은 언행 불일치예요? 나 안 좋아해요. 진짜 실제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주세요. 네. 아, 덜 선호합니다라고 드시면 괜찮은데 다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랑 선호가 조금 더 그냥 배운 사람들 말이고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안 좋아해요라고. 근데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좋아한다. 그렇죠, 그 정도로 안 찾는다. 네. 자, 마지막 또 하나 더 볼까요. 장유정님이 네. 나초가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기루님 마요네즈 좋아한다는 건 알았는데 대박. 다른 먹팁도 알려주세요. 뭐 보통 먹팁? 이제 나초를 보통 그런 걸 먹었죠. 우리 뭐 쌀싸 아니면은 약간 체다치스 뭐 이런 거 그렇게 먹었는데 마요네즈도 저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나초랑 마요네즈가 사실 집에 쌀싸 소스나 체다치즈 소스는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구비가 안 돼 있는 집이 많아요. 저희 집 같은 집 말고는. 근데 마요네즈는 약간 그 기름이 있잖아요. 약간 오일리하면서 나초의 약간 딱딱함과 그 마요네즈의 오일리함이 섞이면은 이 안에서 융화가 되면서 이게 짠맛을 약간 마요네즈가 잡아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너무 오일리함을 또 나초가 잡아주기도 하면서 잘 어우러지는 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모두 수제 어묵 세트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 거예요. 루루의 고민 상담소. 우리 철가루도 청취자분들 각종 고민을
인생 만렙 신기루 씨가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번 제가 가볼까요? 네. 0012번님이 전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 맛집 찾아가고 요리도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요리도 귀찮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존재가 됐어요. 슬퍼. 죽었던 식욕 되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신규 씨가 슬퍼하셨고요. 네. 슬퍼하지 마세요. 노래를 몇 곡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곡 정도 한 것 같고요. 보통 열 곡 하고 끝나요. 네, 일단 죽었던 식욕을 되살리는 방법은 일단 굶어보세요. 좀. 왜냐면 너무 이제 배가 극한에 고파야지 배가 이제 또 당연히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단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굶어 보아라. 네, 되게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항상 굶어야죠. 굶어야죠. 배가 고플 때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야 죽었던 식욕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훨씬 그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 그러니까 대충 먹자는 단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대충 끼니 때는 하지 말고 네. 아침도 제껴보고. 점심도 한번 제껴보고 그쵸. 진짜 극한을 배고파졌을 때 저녁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맞아요. 원래 그 소중함은 잃어봐야지 더 소중한 걸 아니까. 그럼 난 질문. 네. 기루 씨는 살면서 내 인생에서 식욕이 이렇게 사라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도 많죠. 아 진짜?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방송을 할 때 먹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쥐압으로 하는 거에서의 식사는 잡 맞아요 선배님? 발음? 맞아요. 쥐압. 어렵네요. 선배님 앞에서 영어를 내니까. 쥐압으로 먹을 때는 식사로 안 치거든요. 저는 그걸. 아 근데 이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 먹긴 먹지만 이거를 내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일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쇼윈도였군요. 그거는. 네, 쇼윈도 식사였어요. 쇼윈도 식사. 쇼윈도 식사였는데. 쇼윈도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 먹는 촬영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좀 이제 식욕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식욕이. 아 좌부로 하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오늘 나 저녁 안 먹을래. 그렇죠.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먹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좌비 그렇죠, 그렇죠.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배가 부른데 네. 아까 주변 시선 때문에 방송 촬영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더 오버해서 먹은 적 있다 없다. 저는 뭐 오버를 해서 더 먹지는 않는데 그런 건 있어요. 촬영하러 가면 이제 사장님들이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면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흉흉한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저 여자 아예 못 먹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막 이럴까봐. 근데 아 방송 컨셉이었어. 진짜 안 먹더라고. 다 남기고 이미 시킨 것도 그냥 양을 많이 시켰는데도 또 이제 서비스를 주시니까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아 또 줄 줄 알고 덜 시키고 그쵸? 이런 것 그런 거 또 모양 빠지죠. 에이, 도덕적으로 안 되죠. 아예 많이 시켜놓죠 저는 남들하고. 기분 시켰는데 에이. 자꾸 이렇게 막 너무 서비스 많이 줄 때 또. 근데 어머님들이 주시니까 안 먹을 수 남겨 갈 수 없으니. 그래서 그냥 포장을 해가요 나중에 정말. 네. 아, 보장도 있고요. 네. 함형제님이 후루루 짭짭 하셨습니다. 아까 짭. 아까 잡적인 면에서는 네. 루루 잡잡 이렇게 드시라고요. 루루 잡잡. 루루 잡잡. 일적으로. 아. 일적으로 이제 이해했어요? 네. 루루 잡잡. 루루 잡잡. 잡잡 좋아요. 네. 아 우리 5847번님 기로님만의 그 쓰 발음 매력 터져요. 마요네즈. 체다 치즈. 네, 계속 듣고 인가? 있다니 배고파지스. 근데 마요네즈를 왜 자꾸 마요네즈를 마요네즈라고 하냐고 하시는 그래, 맞네. 분들이 마요네즈, 있는데 마요네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 좀 유명한 기업에 그 마요네즈 통에 보면 마요네즈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요네즈. 마요네즈. 저는 이제 본대로만 발음합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또 가시고. 네. 코몽님은 다음 제 사연이에요. 날은 따뜻해지고 여기저기 꽃은 피고 근데 전 혼자고 유유. 제가 혼자라서. 아, 영자 너 나중에 보시겠다 스튜디오에서. 키루 언니 이성에게 관심 받을 만한 나만의 플라팅 기술 매력 어필하려는 팁 좀 주세요. 철없대기도 연애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아 일단 연애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연애 허언 얘기를 좀 들었어요. 허언은 아니죠. 저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살을 보탠 적도 없고요. 살짝 보태죠. 살은 조금 보태는데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역할을 기본적인 있었던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거죠. 네. 지금의 그럼 남편분에게 플러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 요새 하도 플러팅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 때는 그냥 꼬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를 던진다, 추파를. 근데 저는 가장 센 플러팅은 그냥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플러팅인 것 같아요. 가장 센 플러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더 확률이 있고 오래 만날 수 있는 거지. 이런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뭐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막 일부러 꼬시려고 하고 이러면 오히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음식 깨작깨작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그릇 반 정도 먹는 그림 어때요? 보통 사람. 반 정도. 그런 그림 좋아요. 그쵸? 그런 그림 좋고. 노래방 가서 너를 막 신나게 하고. 아 너무 신나면은 좀 잔친한 것 같아서 내가 우는데 너무 신나 있으면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플러팅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연애 얘기를 굉장히 뭐 상담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뭐 남자를 뭐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이런 얘기는 할 게 없는 게 한 번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도한 적이 없어요. 시도한 적이 없는데 만남을 가졌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아 저는 항상 남자 쪽에서 먼저 다가온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처 준 편이라 요새 착하게 살고 있어요. 남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준 편이라 요새 아 그거를 이제 원래 남편에게도 상처를 한번 줬었나요?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두어 번 줬죠. 아 그렇지만 상처를 또 제가 아무러 주기도 했고. 황동일님이 치명적이다. 거침없네. 이분도 남자분이잖아요. 빠져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러다 오늘 7대3에서 이제 4대6 되겠어요. 네, 반반 비율 됐으면 좋겠습니다. 5대5 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거 어때요? 기습 질문. 0081번님이 네? 만약에 신기루님이 미혼이라면 이거 미혼이에요. 네. 남편 상상하지 마세요. 네네. 김영철 대 유병재. 김영철 대 유병재. 일단 둘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김영철 대 유병재를 사게 돼요. 어떤 타입을 만날 건지. 자 트레몰로. 자 마치 시상식 분위기인데요. 김영철이냐 유병재. 하나 둘 셋. 유병재. 아. 아 이게 뭐라고. 화가 난다. 잠깐 왜 유병재예요? 아 그 선배님은 너무 좋은데 너무 시끄럽고요. 일단 저랑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말 좀 줄일게요. 아니 뭐 저 때문에 줄일 일은 없죠. 전 결혼한 사람인데 뭐 저 때문에 갑자기 잘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아 미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병재 씨 저는 시끄럽고. 네, 병재 씨가 너무 따스해요 사람이. 나도 따뜻하지 않아요? 아니 일단 저는 수염난 남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아, 그 수염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병재가 말을 되게 좀 예쁘게 해주고 저한테 항상 저를 챙겨주고 그리고 좀 이제 오빠를 만나봤으니까 연하를 만나보고 싶다 미혼이면. 아, 병재가 또 연하군요. 연하죠, 많이 연하죠. 유병재한테 졌어. 둘이 비슷해요, 근데 사실. 네.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톤이 떨어질 뿐인데 다시 또 올리도록 올려주세요. 할게요. 8시 42분 37.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네. 자 어떤 곡 준비해 왔어요? 저는 백지영 언니의 여기가 아파. 자 일단 이 곡을 신청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남성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여기가 아파서. 아그 거짓말하지 마요. 아, 되게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고. 예. 어제 인별그램 보니까 백지영 씨 드디어 만났죠? 저 만났어요. 백지영 씨의 팬이었던 거예요? 너무 팬이었어요. 전 이소라 언니 백지영 언니 진짜 팬이거든요. 근데 네. 이소라 언니도 만났어요? 이소라 언니 어디 계시는지 은둔 계시는지 계시고 좀 못 만났어요. 본인 그거 하려고 괜히 안녕하세요 이소라. 다음에 꼭 만나시고 백지영 씨도 드디어 만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아파 듣고 노래 듣는 동안 신기루 씨에게 상담받고 싶은 다양한 고민들 있죠. 음식 관련 뭐 연애 관련 다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는 무료예요. 됐죠. 여기가 아파 듣고 왔습니다. 아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막 많이 먹거나 이렇게 체할 때 여기가 가슴이 좀 아파. 그런 의도로 신청한 노래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아유. 내 마음에 약간 생채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요 선배님? 생채기. 아, 상처 흉터. 네, 상처 흉터. 야, 가끔 역시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책 읽는 여자예요. 생채기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의 신기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애 네. 47분 1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막 실시간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0121번님이 신기루 씨 옆 동네 사는데 맘카페 신기루 씨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댓글에 90%가 식당 목격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중 8구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동네 어머님들은 신기루 씨가 가는 곳은 맛집이라 부르며 찾아다녀요. 인간 맛집 내비게이터 신기루 씨 건강한 웃음 많이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썰이 진짜 댓글 봐도 되게 많더라고요. 누나 뭐 어디 갈비집에서 드시는 거 목격했는데 코인 노래방 갔다 나왔는데 와플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카페도 갈 거 아니에요. 카페 같은 데는 잘 안 즐겨요. 저는 또 카페는 약간 커피나 이런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식당에서 다 아 또 커피는 안 드시고. 네 브레드는 뭐 브레드만 먹으러 카페에 습이랑 갈 순 있는데. 사실은 종일 들으면 안 먹거나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종일 먹고 있을 거예요. 서은주님이 17년도에 네. 17년도에 친구들이랑 대천
해수욕장 펜션에 놀다 네. 왔는데 거기가 기런이랑 남편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아 기런이랑 남편 아 네. 남편이 네. 물어보러 갈 때마다 뭘 드시고 계시던 두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퇴실하기 전에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이때는 결혼했을 때는 아니고 연애할 때였는데 이제 남편이 여름 이제 철에 대천에서 펜션 했을 때여가지고 저도 그때 사귈 때라 자주 못 만나니까 제가 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젊은 남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남편은 안 하고 지금 다른 일 하세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식업합니다. 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어떤 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뭐예요? 장르는 연어? 육류인데. 육류. 예. 근데 뭐 고기를 썰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체인이나 뭐 그런 그런 쪽으로 내 네, 합니다. 종종 가나요? 아니요. 입에 안 맞더라고요. 네. 자, 도라에몽님이 신기루님 저희 작은 엄마 닮았어요. 가족 중 꼭 껴 있는 상. 그런 상이에요. 제가 꼭... 지금 퍼머한 머리랑 뭐 느낌이 자, 손 내려주세요. 스카프하고 지금 이런 느낌이 외숙모상 약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아니 숙모 숙모상 작은 엄마상 고양이상이신가 보다 작은 엄마 그러니까 네. 자, 또 고민사연 하나 볼까요. 재윤님이 네. 3년간의 백수 생활을 접고 취직을 했어요. 잡 잡았어요. 근데 일 못하는 동기와 불합리하게 흘러가는 회사 생활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욕이 입 밖으로 자꾸 튀어나올 것 같아요. 터져나올 것 같은 욕을 참는 법이 있나요? 참지 말고 그냥 안 들리는 데 가서 하면 돼요. 그래야 풀려요. 왜냐면 참으면 이게 쌓이잖아요. 안 하면 병되죠. 네, 병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 약간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욕을 그렇게 하면은 좀 풀리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200번씩 해요. 욕을 200번씩 하는데 어디서요? 저는 그냥 뭐 주로 이제 화장실에 사람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차에서 그러니까 진짜 욕이 나오는 순간이 많잖아요. 차에서면 매니저가 있을 때 있잖아요. 매니저 없을 때. 매니저가 뭐 밥을 먹으러 갔거나 이럴 때 차에 시간 배려해가지고 혼자 고즈넉히 앉아서 욕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기루 씨는? 근데 많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실 뭐 이런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원치 않은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뱉는 게 좋아요. 제일. 욕할 때 풀어라. 네, 혼자 좋아요, 풀어요. 좋아요. 남한테 욕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풀어요. 혼자 풀고. 네. 우리 아까 그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짧게 하나 볼까요? 네. 나 이거. 그 오부님인데 나도 궁금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떡볶이 단골집이 네. 사전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유유. 난 진짜 이 집이 아니면 못 사는데 이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요. 기루 언니도 이런 상황 겪은 적이 있는지 단골 맛집이 사라졌을 때 기분 그리고 또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이요? 짧게 요구해 주신다면. 일단 어쨌든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뭐 앞에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슬플 거예요. 그 마음은 저도 아는데 이제 다 사람도 사랑도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잖아요. 다른 맛집을 찾아서 이제 그 맛집이 여기 하림 노래를 얹힌다고? 그쵸. 예, 우리 떡볶이가 다른 떡볶이로 잊혀지네. 네, 그렇게 해서 맛집이 다른 맛집으로 잊혀지네. 다 요런 느낌으로 노래를 못하네요, 기루가.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침이라서 좀 잠겼어요. 항상 또 그리고 바로 인정을 안 해요. 네. 오케이. 다른 맛집으로 다른 집을 찾아라. 네, 그러면 거기가 또 뭐. 본인의 추억의 장소가 될 거고 점점 추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와, 나는 오늘 맛집이 다른 맛집으로 잊혀지네. 네. 하림 씨 노래. 와, 이 노래 나오면 나 웃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약간 닭집 같기도 하고. 닭집이 다른 닭집으로 잊혀지네. 화음을 못 넣어. 가수가 아닌 싱어가 아니잖아요. 저는. 자, 그럼 이거 화음 넣으면서 광고 넘길게요. 네. 성윤채님이 시원시원한 대답 너무 좋아요. 홍명남님이 지금 남편이랑 냉전 중인데요. 네. 화해하면서 먹기 좋은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화해하면서는 뭐 일단 뭐 족발이나 보쌈. 전 족발을 못 먹지만 족발 보쌈이 이제 쌈이 있으니까 쌈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렇죠. 네. 따로 먹는 거보다. 그렇죠. 같이 쌈 하나. 네. 그렇게 자, 하는 게 미안해, 이렇게 이 국밥처럼 따로 있는데 드시지 말고 이렇게 쌈 싸서 입에 넣어주는. 따로 국밥 안 되고 쌈 네. 있는 거 좋네요. 예. 박복경님이 시간 순삭이네요. 기류 씨 한 번 더 나오세요. 한 번 더 어때요?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기 나오라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와서 조식 시간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하죠. 네,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식 먹는 걸 해서 패키지 짜면 안 될까요? 원래 좋습니다. 제가 홍일희 씨랑 그 가게 했거든요. 원래 홍일희 씨가 얼굴은 내 거. 소변에 저랑 조식을 드시. 신기루 씨랑 드시면 어떻게 해서 그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 그만하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선배. 함형진님이 근데 노래가 하림 그 닭고기 노래신가요? 닭고기니까. 거기가 닭. 네. 닭고기는 하하하 그게 생각이 나서. 닭 먹고 싶다. 갑자기.
자, 9456번님. 기루님 스브소시인데 맛집이 구리짓다 조식 드시러 가세요. 철협디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기루님 평도 궁금해요. 드시러 가실 거죠? 아니, 저 아침엔 입이 깔깔해서 많이 못 먹는데 그냥 뭐 가다가 들를 수 있으면 들러서 또 먹겠습니다. 제가 네. 다 어렌지를 해놨어요. 아, 어렌지. 드실 수 있게끔 이름 다 적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쏘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 와우. 오늘 너무 재밌었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철협 꼭 나와주실 거죠? 꼭. 두 번 더 나오겠습니다. 아, 두 번, 네. 두 번 더까지 아니 한 번만. 아, 한 번 정도. 한 번 가량 나오겠습니다. 네, 바쁘면 못 나오고요. 자, 우리 기르 씨 다음에 꼭 나와줄 거 약속하셨고요. 네. 자, 이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신 봉준호 아니에요, 봉태규예요. 봉준호 아니에요, 봉태규 올랄라. 자, 아름다운 여신 많이 네. 들어주시고요. 기르 씨 우리 끌어서 함께 한번 해줄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시럽. 시럽 아까 시럽 아니에요, 시럽. 시럽. 네. 영철이랑 기루는 이제 샤라 에러 에러 에러